대통령 100세 시대, 높아지는 노후 불안. 이 문제의 해결 방법, 바로 전문 기술을 배우는 건데요. 직업훈련학교에서 기술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인천의 한 직업훈련학교.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다양한 수강생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의 교육기관인데요.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직업훈련 교사가 있습니다. 건축, 전기, 전자부터 기계, 의료, 금속, 일반 사무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인을 양성해내고 있는 직업훈련 교사들.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공업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교사 면허는 3급과 2급과 1급으로 구분하고 각 직종 공이 그렇지만 직종별로 교사 면허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요. 그 직종에 한해서 교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초중고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과 편성,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각종 공문 처리와 취업 상담, 진로 지도는 물론 교육 일지 등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 능력. 직업훈련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업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나서 여기를 선택한 게 참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대학도 다녔고 중퇴도 했는데 여기만큼 자기 자신의 일을 선택하기 위한 곳으로서 제일 좋았다라고 하고요.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제일 뿌듯함을. 직업훈련 교사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도 바로 교사로서 일하기보다 현장에서 전공을 살려 5년에서 10년 정도 실무를 쌓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교사나 교수님들이 산업 현장을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형태를 그대로 접목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했을 때 교육을 시행할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수업 계획을 세우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직업훈련 교사. 그 밖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직업훈련 교사라고 하면은 도덕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타인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훈련 교사.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평생 직업을 찾아주는 사람, 실전 능력과 창의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교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컨설팅과 동시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업훈련 교사의 역할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 교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개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 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증 없이 그 분야의 실무 경험만으로도 직업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자격증 관련 정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사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민간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론과 실기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직업훈련 교사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